아우 더워. 아우 이따가 시원한 수박이나 먹어야겠다. 아니 뭐야? 요즘 수박 한 통에 2만 원이 넘는다고? 아, 아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야? 요즘 물가 대체 왜 이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수박 한 쪽 쫙 먹으면 그만한 힐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박 한 통이 2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세상에나 왜 이렇게 비싸? 싶으시죠?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후가 변하는데 물가가 오른다고? 아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하길래?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충격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 기상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극심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30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8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100년 만에 집중호우, 100년 만에 이상고온, 100년 만에 가뭄, 폭염, 태풍 등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매년 한반도를 덮쳤어요. 지난 1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 시작부터 빙하기까지 자연 상태에서의 지구의 온도는 6.1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생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로는 무려 1.2도나 상승한 거예요. 겨우 1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1도는 보다시피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오로지 인간의 필요에 의한 산업활동을 하면서 급격하게 오른 겁니다. 온도 상승은 점점 가속화되는 추세라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평균 기온이 2.4도 이상 상승, 전 세계 지표면의 30%가 산악화된대요. 그러니까 28년 안에 우리 지구가 최대 3분의 1이 산악이 돼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염, 홍수, 작물, 전염병 등으로 작물 수확량이 확 줄어들자 식자재원가가 줄줄이 상승해서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는 건 단순히 더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니 가뭄이 들고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인 날씨가 돼서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바닐라 생산 80%를 책임지던 마다가스카르 흉작으로 바닐라가 지난해에 비해 5배나 올랐고 최근 원두 가격은 1년 새 75%나 급등해 스타벅스는 커피값을 7년 만에 인상을 했죠. 그리고 딸기는 무려 전년 대비 70%나 급등을 했습니다. 또 지금 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트에 스리라차 소스가 없어요. 주얼료인 칠리가 흉작이라 그렇다는데요. 겨자 또한 흉작이라서 곧 머스터드 소스도 품절될 거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앞으로 모든 음식의 기본인 밀가루도 부족해져 빵과 라면 등은 지금부터 먹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먹어두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는데요. 우리 이런 식이면 정말 뭐 먹고 살죠? 기후위기로 밥만 못 먹나 싶은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죠? 팬데믹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 집에 쌀이 없으면 다들 어떻게 하세요? 마트에 가서 미리미리 사서 쟁여두죠. 그런데 옆집에서 쌀을 좀 팔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면서 안 팔겠죠? 이렇게 주요 생산국들이 점점 식량 수출을 막아요. 그러면 쌀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정말 살기 위해서 옆 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식량 기근이 생기면 살기 위해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농산물 등의 1차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원이기 때문에 2차, 3차 산업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서 전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들어보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기후위기의 나비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쳐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도 기후변화 때문에 내 집이 1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지구가 점차 뜨거워지면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살살 녹기 시작하고 얼음이 녹으니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러면 바닷가에서부터 점점 물이 들어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물이 계속 들어와 결국 평생 모아 마련한 우리 집이 침수돼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섭씨 1.5도씨 넘게 상승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토의 무려 6%가 침수될 거라는 어마무시한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침수만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산불, 토네이도,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7년 포르투갈에서는 국가 면적 절반이 타버리는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아주 컸다고 해요.
이를 지켜보던 IMF는 기후변화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며 최근 많은 나라에서의 허리케인과 태풍 등의 기후변화 위기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3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토네이도나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가 금융, 부동산,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후변화는 일시적 충격과 달리 누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집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까지 무너지는 건 예견된 수순 같은데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구를 자꾸 뜨겁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온실가스죠. 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다수의 가전, 전자제품 등은 석탄연료를 사용해서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탄소 배출을 끊어야겠죠. 온실가스 단축을 하자는 약속의 의미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생깁니다. 세계 각국이 모여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려고 노력하자는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약속된 온도가 1.5도씨냐 하면 보통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면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자고 협의를 한 거죠.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탄소 발생률을 24% 감축하겠다며 탄소중립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기 시작했는데 이거 양심에만 맡기면 되는 거야? 솔직히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의 강제성을 주기 위해 세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붙인 세금 바로 탄소세인데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50개국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화석연료에 이 탄소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려서 화석연료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한 나라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 외에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인 탄소 국경세도 생겨났습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화력발전에 의지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면 이때 탄소 국경세라는 세금이 붙게 되면서 우리나라 상품이 유럽 자국 제품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피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생산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 전략 발표에서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소를 배출하려면 여기저기서 세금까지 붙으니 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세금만 내면 마음대로 탄소를 뿜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억제를 위해 탄소 배출권이란 용량 제한도 생겨났어요. 나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정해준 거죠. 근데 만약 할당된 배출량이 부족하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기업 지금 너무 잘 나가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고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활발하게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갑자기 잘 쓰던 에너지를 제한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면 도대체 산업 활동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력, 풍력 등 점점 대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대체 에너지들 중에 가장 강력한 차세대 에너지로 등장한 게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 수소입니다. 수소는 석유와 달리 우주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우며 고갈되지 않고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원자력과 달리 위험성도 없는 꿈의 에너지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에너지의 개발에 힘을 쏟으며 이른바 수소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진작 쓰지 싶겠지만 아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1999년부터 수소경제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채택했고 미국에서도 수소연료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요즘 들썩이는 수소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대체하는 현실 가능한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연료 주입에 소모되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대차, 도요타,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수소 경제로 들썩이는데 우리나라도 두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맥킨지의 한국 수소 산업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국내에서만 연간 약 70조 원의 경제 효과 및 약 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대요.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를 이렇게 크게 봤다고? 이에 우리 정부 역시 204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수소 법안을 의결하고 지원해주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도 어라? 이거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겠는데? 하면서 수소 경제 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LG화학은 충남 대산에 연간 5만 톤 규모의 수소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약 14만 톤 수준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나무 약 100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규모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수소 효과, 이거 장난 아닌데요? 국내 최대 건설사 현대건설 또한 2024년 5월까지 전북 부안에 수소를 하루 1톤 이상 생산, 저장, 운송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상업용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수소경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했으면 좋겠네요. 요즘처럼 푹푹 찌는 여름에 이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만 생각했는데 이러다 농작물 안 자라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고 쇼핑몰에 가서 에어컨이 팡팡 틀어져 있으면 너무 시원한 거 아닌가? 이러다 지구온난화 가속되면 어쩌지? 싶은 생각이 된다면 당신을 진정한 지구인으로 임명합니다. 지구가 아파서 빙하가 녹아서 갈 곳 없는 북극 곰을 위한 게 아니라 행복한 오늘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오늘부터 커피는 텀블러에 제로 웨이스트부터 가볍게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후변화 이게 뻔이었습니다.